안녕하세요. 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요즘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4D에서 이미지 시퀀스를 불러와 텍스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애프터이펙트와 옥테인 렌더러를 활용하여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응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미리 이렇게 간단한 씬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박스에서는 글씨가 써지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보았고 위에 작은 박스에서는 이모티콘이 회전하면서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보았습니다.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두 박스의 매터리얼을 지우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을 다 지워주고 먼저 이전과 같이 박스의 형태에 맞게 텍스처가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UV를 펴서 우리가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큰 박스의 UV 태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제가 박스를 펼쳐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UV를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UV를 펴기 위해서 먼저 상단에 UV 에딧을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는 리셋 UV를 눌러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쯤에 프로젝션 항목에 들어가 보면 스피어, 실린더, 프론탈, 플랫 등 다양한 형태로 UV를 펼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박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에서 자를 부분을 정하고 해당 위치로부터 UV맵이 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겠지만 지금처럼 박스와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쉽게 10D에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박스 역시 클릭해주고 똑같이 프로젝션에서 박스를 눌러서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박스에 UV를 폈는데 UV 에디터에서 면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우측의 뷰포트에서도 클릭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크게 보이는 면이 UV 에디터에서 펼친 UV의 중앙에 있고 옆에 면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UV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로 익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A로 전부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New Texture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저는 2048x2048로 설정해 주었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 화면에 백그라운드가 생기고 위에 UV가 보여지게 되는데 우측에 레이어를 들어가서 Create UV Mesh 레이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서 Save Texture로 파일 포맷을 PSD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경로에 파일을 저장해 줄 건데 저는 빅박스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은 박스도 파일, 뉴 텍스처, 레이어, 크리에이트 UV 메쉬 레이어, 세이브 텍스처, PSD, 이번에는 스몰 박스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우선 저는 30 프레임 레이트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만든 PSD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빅박스를 불러오고 PSD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 설명해 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저는 컴포지션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작은 박스도 역시 이렇게 불러오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냥 하얀 바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꺼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UV가 잘 펴진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불러 오고 원하는 문구를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Hi there 그리고 Visualism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서 좀 줄여주고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박스의 면이 이 두 칸이기 때문에 이 두 칸에 맞춰서 글씨를 넣어주고 저는 앞에 글씨부터 먼저 키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레이어를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위에 박스를 클릭하고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보면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게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서 마스크 패스를 0프레임에서 키를 찍어주고 30프레임으로 가서 똑같이 키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0프레임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두 모서리를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데 그냥 글씨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타이핑되는 느낌을 주도록 막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레이어를 클릭하지 않는 상태로 박스를 다시 클릭하고 이쪽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0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박스는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를 찍어 줄 건데 단축키 P를 클릭해서 포지션의 키를 찍어주시고 단축키 S를 클릭해서 스케일의 키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U를 클릭하면 우리가 키를 찍어준 값들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핑되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스케일을 0으로 찍어줄 건데 박스 형태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확장되면서 생성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체인을 풀어주고 값을 0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5프레임 이동해서 다시 100으로 만들어주고 또 5프레임 이동해서 100보다는 좀 작게 8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지금 키를 찍었더니 위치가 변경돼서 이렇게 이상하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든 이 쉐입 레이어에 앵커 포인트가 오브젝트의 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앵커 포인트가 정중앙으로 오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포지션의 키를 잠시 다 지워주고 다시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키를 막대가 다 생성된 다음에 찍어주시고 3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포지션을 글자의 끝부분으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여기서 그대로 키를 다시 찍어준 다음에 5프레임 정도 이동해서 제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는데 뭔가 타이밍도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키만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자재로 키를 움직여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글씨가 생성되는 타이밍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어서 글씨에 있는 마스크 패스의 키를 이렇게 끌고 너무 또 뒤로 갔으니까 이렇게 뭔가 타이밍이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입력하신 값의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서 포지션과 스케일 등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글자도 만들어 줄 건데 하나하나 또 만들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 생성한 이 막대를 컨트롤 D로 복사해 주고 단축키 U, 그 다음에 모든 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먼저 생성한 것의 뒤로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스케일은 건들지 않아도 되니까 포지션만 이제 바꿔줄 건데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로 움직여주면 그대로 키가 움직이게 되는데 끝부분에서는 길이가 좀 모자라니까 끝부분만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끌고 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똑같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박스를 클릭해서 키를 찍어주고 여기서 Shift를 누르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잘 어울리는 타이밍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70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단축키 N을 눌러서 뒤에서 끊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서 70프레임까지의 작업 영역으로 컴포지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오브젝트에 키가 찍혀 있기도 하고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면 키가 꼬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100% 옮겨주겠습니다. 키들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서 함부로 위치를 바꾸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를 닫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해주기 위해 컨트롤 D를 해주고 각각 이름을, 저는 빅박스, 하나는 스몰박스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글자에 들어간 레이어들을 모두 클릭해서 헤어런치 쪽에 있는 돼지꼬리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음 글자도 이렇게 연결해주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컬러도 이렇게 구분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서 널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마음대로 위치값이나 스케일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껏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놨는데 또 포지션이나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UV 면의 중앙에 오도록 조금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박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UV에서 왼쪽 라인 밖과 오른쪽 라인 밖으로 로테이션과 포지션의 키를 찍어서 계속해서 이모티콘이 굴러가는 듯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보시면 지금 맨 위에 레이어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널 오브젝트의 역할을 해서 여기다만 키를 다 찍어줬고 나머지 우리가 만든 것들은 그냥 페어런츠로 연결해서 굳이 모든 레이어에 키를 잡지 않고 하나의 레이어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미지 시퀀스로 저장해서 시네마4D로 가져갈 건데, 큰 박스부터 시작하면 먼저 UV 메쉬 레이어에 눈을 꺼주고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로 검은 배경과 우리가 키가 찍은 것들만 보여지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컨트롤 M을 눌러서 렌더 큐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모듈을 클릭해서 이렇게 창을 열어주고 포맷을 PNG 시퀀스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 줄 건데, 아래에 Save in 서브폴더가 체크되어 있다면 우리가 설정한 이 경로 안에 이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게 되고 그곳에 시퀀스가 저장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렌더를 눌러보면, 가벼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렌더가 되게 되는데,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박스도 역시 똑같이 컨트롤 M, 아웃풋 모듈을 PNG 시퀀스로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4D로 돌아와서 다시 인터페이스를 원래대로 바꿔주고 글로시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의 이름을 빅박스로 만들어주고 같은 이름의 오브젝트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노드 에디터를 불러오고 왼쪽에 마우스를 대보면 이미지 텍스처가 보이는데 클릭해서 끌고 오고, 우리가 만든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올 건데 모든 이미지를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한 프레임만 선택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즈에 넣고 재생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미지 시퀀스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처의 쉐이더 옆에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카큘레이트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30프레임으로 작업했으니까 똑같이 30프레임 레이트로 맞춰주고 계산을 누르고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블랙앤화이트로 시퀀스를 뽑았기 때문에 검은 박스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박스와 글씨를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쪽 아래에 내려보시면 믹스 텍스처가 있습니다. 믹스 텍스처를 불러오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RGB 스펙트럼을 불러오고 하나 더 복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서 하나는 박스의 컬러가 될 것으로, 또 하나는 글씨의 색깔이 될 것으로 값을 정해 줄 건데, 박스는 화이트 쪽으로 맞춰주고 글씨는 블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텍스처 원투에 넣어준 다음에 어마운트 값에 우리가 만든 이미지 시퀀스가 계산된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믹스 텍스처를 디퓨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컬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에 넣은 이미지 텍스처를 마스크로 활용한 것인데, 박스의 컬러가 된 부분에 아래 콘크리트 재질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더욱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불러오고 노이즈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에 이미지 텍스처와 노이즈를 넣어주고 어마운트에 연결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의 크기와 컨트라스트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노이즈 패턴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이미지의 그 화이트 값에 블랙의 노이즈가 조금씩 적용되도록 멀티플라이로 만들어주면서 박스에 씌워진 글씨가 살짝 벗겨지고 지워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를 그대로 범프에도 연결해서 살짝 파인 느낌을 주도록 할 건데, 지금은 튀어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인벌트를 불러오고 이렇게 범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파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티도 안 나고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쌓이다 보면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깔끔함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지저분한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노드 에디터로 돌아가서 이미지 텍스처의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모드를 클릭해 보시면 루프로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핑퐁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간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타이밍이나 이렇게 스타트 엔드 프레임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서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이 매터리얼 안에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루프 모드로 바꿔주고 매터리얼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주고 네임을 스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몰 박스에 연결시켜주고 들어간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를 렌더한 작은 박스 시퀀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새로 계산을 눌러주셔야지 렌더한 대로 프레임이 계산되게 됩니다. 확인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이펙트와 시네마코디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미지 텍스처를 통해 매터리얼에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께서도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면서 멋진 아트웍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